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젖지 않는 물, 플로어 하켓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젖지 않는 게 물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모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젖지 않는 물, 젖지 않는 모래,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젖지 않는 물 뚜껑을 열어줄게요. 냄새는 아무런 냄새가 없어요. 자, 그럼 젖지 않는 물을 여기 통에 넣고,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물이에요. 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 종이에 허파파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쓴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이 안에 집어넣을게요. 과연 종이가 젖는지 안 젖는지. 우와, 들어갔다. 오, 여러분들, 보통 물속에 종이가 들어가면은 바로 젖잖아요. 근데 지금 종이가 안 젖었어요. 오, 뭐지? 신기한데? 자, 한번 종이를 꺼내볼게요. 약간 종이가 젖은 것 같기도 한데. 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종이가, 오호호, 안 젖었어! 여러분들, 뭐지? 종이에 분명히 물기가 있었는데 지금 종이가 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종이를 끼워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종이가 젖어 있잖아요. 근데 1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글자도 그대로고 종이가 바로 다 말랐어요. 종이에 있던 물기가 바로 다 증발해버려요. 엄청 신기해요. 이게 젖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젖지 않는 건지 아니면 바로바로 물이 증발해서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종이는 확실히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휴지를 넣어볼게요. 휴지 투하! 자, 휴지를 이렇게 넣고 빼면, 약간 느낌 이상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젖은 휴지가 아니고요. 지금 약간 물기가 있는 물티슈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여기 휴지를 이렇게 짜면 이렇게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10초만 지나면 다 물이 사라져. 진짜 신기해. 이거는 물이 증발한다는 표현이 더 진짜 알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없어. 물기가 없어. 물기가 없어. 이렇게 다 말랐어요. 여기 일반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빼면, 으아, 뭐야 이거. 다 젖었어. 그럼 이제 젖지 않는 모래를 일반 물에 넣어줄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래가 젖지 않았어요. 보시죠? 안 젖었어요. 하나도 안 젖었어. 젖지 않는 모래를 물 속에서 꺼내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 젖지 않는 물과 젖지 않는 모래가 만났습니다. 허팝이 생각하기에는 젖지 않는 것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섞여서 이제 막 젖는 그런 성질을 가져서 액체 괴물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섞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과연 결과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오, 여러분들, 약간 섞였는데? 모래가 진득진득해졌어요. 아까는 모래가 이렇게 사르르르르르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안에서 이렇게 꺼내서 하면은 사르르르 안 돼요. 지금 물이 섞여 있어. 그 말은 즉슨 젖지 않는 물과 젖지 않는 모래가 섞여서 젖은 모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 새로 지금 젖었어 이거. 지금 엄청 진득진득해요. 약간 물 섞인 모래 있잖아요. 그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물이 증발하지도 않아요.
오, 얘 더 넣어볼까? 자, 젖지 않는 물에게는 적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젖지 않는 모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이렇게 젖은 물과 젖은 모래가 탄생합니다. 젖지 않는 모래는 원래 이렇게 좌르르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젖은 모래가 탄생해서 뚝 뚝 엄청나게 젖었어요. 지금 이게 보면 엄청 젖어 있어요. 지금 모래에 물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도 만들어져요. 젖지 않는 물도 결국엔 젖지 않는 모래 앞에선 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능 치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푹 쉬시고 이번 주는 좀 여유롭게 좀 쉬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허허허.